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4월 22일 벌써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아침 아이들과 눈맞춤 시작해봅니다. 아, 예쁘죠? 로비 틴트 좀 보세요. 로비 틴트도 빨간 코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쪽에 미니벨 이것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이거는 환엽 속록 철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꼬여가고 있네요. 철화가. 그리고 전대전송. 전대전송도 이런 빛감이고요. 익스펙트리아 철화. 지금 현재 핸드폰상의 온도가 12도예요. 저희는 12도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 것 같고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비 소식이 약간 있기는 한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건 치와 린지. 이 아이도 되게 오래된 아이예요. 저하고 같이. 이거는 프리티 입구 아가들. 제가 매일 보여드리죠. 매번. 그리고 이거는 러블리 로즈 입구고요. 이거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여기 꽃대였네요. 보니까. 이것도 살로. 살로도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비욘세 무지개금. 저희 집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홍치하고요. 홍치아도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레몬노즈 좀 보세요. 레몬노즈 빛감 예쁘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요거는 오경이에요. 오경, 빨간 포트 합식해준 아이들. 그리고 요거는 문가드니스.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벨라도나구요. 요건 스노우 엔젤. 샤를로즈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빛감이 이렇게. 샤를로즈 너무 예쁜 아이고요. 그리고 이건 미니 루벨라예요. 미니 루벨라가 목대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거는 러우 쌩얼 아이들. 이거는 아도니스. 예쁘죠? 아도니스고요. 아레나스. 아도니스는 창이죠. 아레나스예요. 이 아이들. 아레나스. 이건 모닝듀. 모닝듀도 화분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이 너무 커졌어요. 이 안에 꽉 차 있었는데 입장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원종 자라고사. 예쁘죠. 손톱이. 이 아이도 저하고 오래된 아이예요. 오래라고 해봐야 뭐 2년이겠죠 뭐. 호빗당인이고요. 아, 예쁘죠. 물듬. 너무 예뻐요. 호빗당이. 그리고 여기 희성 미인이 있고요. 희성 미인 이제 화분 넘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예뻐.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아시죠? 파피스 로즈. 이름표 보면서도 잘 글씨를 제 글씨를 제가 몰라보겠네요. 파피스 로즈고요. 이거는 블루멘탈. 블루멘탈이 입장이 이렇게 되네요. 밑에 쪽은 좀 물렁물렁해요. 얘네가. 근데 여기 생장점 주변은 뭐라 그래야지? 딱딱해요. 입장이. 물을 줘야 될까봐요. 아, 근데 주말에 제가 물을 샤워기를 줄 거라 안 줬어요. 러블리로즈 꽃동산 아이들 이렇게 꽃 피기 시작해서 어제 보여드렸죠. 예쁜 모습이고요. 얘네들 가드 피면 너무도 예쁠 것 같아요. 아, 러블리로즈.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는 줄리아 철화예요. 줄리아 철화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요건 스프레 수연이고요. 라우 저희 집 청옥은 이렇게 다 있어요. 목대 쪽에는 입장들이 다 떨어졌고요. 줄기 쪽에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답니다. 저쪽까지. 이건 프리티. 어제 보여드린 원종에선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거. 어쩜 이렇게 예쁜지 원종에선 꽃이에요. 바람이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비행기도 슝슝 지나가고요. 아침에 저희 집 풍경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라즈베리 아이스. 요런 빛감이고요. 요거는 펑킨이에요. 펑킨.
펌킨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핑크로즈. 핑크로즈.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좀 보세요. 꽃. 꽃이 너무 예뻐요. 오래가네요. 이제 꽃이 지겠죠?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이. 여기도, 너무 예뻐, 있고. 이거는 카랑코에. 카랑코에 두 종류예요. 색깔이 틀려요. 요건 더 진하고, 요거는 다홍색 비슷하고. 다홍색이 두 개, 빨간 게 하나. 이렇게 사다 놨던 아이들이고요. 앞으로 갈게요.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지난주에 제가 농장 갔다가 핑크베라가 빨간 포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궈진 아이가 빨간 포트.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냉큼 일곱 개를 사와서 이렇게 합식해 줬답니다. 이거요, 요리 어항 있죠? 어항식으로 이렇게 수반으로도 쓰고 하는 건데, 저희 짝꿍이 구멍을 뚫어줬어요. 구멍 뚫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핑크베라. 예쁘죠? 저기 항아리 속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밑에 하나 더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반이에요. 요건 수반이 좀 작은 사이즈고, 요거는 큰 사이즈. 이 큰 사이즈 하나 더 있었는데, 짝꿍이 구멍 뚫다가 박살났슈. 어쩔 수 없고요. 이번 주말에는 요 아이들 심을 거 찾으러 가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뉴에네 진주. 뉴에네 진주 요것도 11포트인가 사다가 제가 합숙을 했는데 영상을 찍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 저희 꽃밭 아이들 먼저 보여드려야지. 이게 너무 예뻐요. 여기 이렇게 꽃도 피었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 아, 요거는 제가 거치대를 빼고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홍옥도 있고요. 레드베리도 있고요. 아, 홍옥이 아니고 레드베리네요. 아메티스 브라진 아이도 있고, 아, 예쁘죠. 홍매화도 있고, 신동도 있고, 노다도 있고, 여러 가지 산목판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심어놨던 거예요. 예쁘죠? 꽃밭에서 놀고 있는 우리 꼬맹이 아가씨 예뻐요. 그리고 리토비 아이들 이렇게 탈피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 아이들은 지금 탈피를 도와주지 않은 아이들이고, 이쪽에 나온 아이들은 탈피를 조금 도와준 아이도 있고, 자연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탈피하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박하장 좀 보세요. 박하장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도테랑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네티지아 쳐라. 빛감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네요. 예쁜 아이 보여드리고요. 여기 당연히 아니죠. 일본 백미도 저희 거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안에서 자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 백미고요. 이거는 플로리디티 삼두 프레뉴. 요게 홍옥이에요. 홍옥 한 겨울에 심어준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소인재금 되게 풍성해졌죠.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먼노고, 오렌지 먼노예요. 이 아이는 오렌지 먼노고, 요거는 모닝듀, 온슬로우, 위트버젠스, 코노아이죠. 요것도 차우바니에. 그리고 또 요건 TM이에요. TM 너무 예쁘죠? 예뻐요, 예뻐. 핑크스팟. 세툴로사 꽃이 아직 있습니다. 꽃대가 지면 그렇게 이쁘진 않겠죠? 꽃 때문에 키우는 아이니까. 수잔아에도 이렇게 예쁘고요, 저희는. 크림티도 핑크핑크하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크림티. 글램핑크. 저희 집 맥도가리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라임앤 칠리. 여기 리토비하고 자제옥도 있고, 여기는 축전이에요. 축전도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팅커벨 애기.
이거는 이게 뭐였죠? 아,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아, 넘어갈게요. 덴트라잼. 라오이 예쁘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리엘이에요. 이쪽에 물 줬더니 바닥에 물이 있어요. 아, 예쁘죠? 청성미인까지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에스코트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해가 안 떠서 저쪽에 보여드리긴 그렇고요. 이 아이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다육생활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